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 5천 년된 변홍사가 있어요. 소로리 볍씨라고 합니다. 청주 옆이죠. 그래서 이제 소로리 볍씨, 1만 5천 년 전에 소로리 볍씨가 있었다. 변홍사를 했다는 흔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 있었습니다. 이걸 계속 측정을 해보니까요. 17,000 년까지 나와요. 뭐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콩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주도 고산이식 토기가 있어요. 13,000 년에서 1만 년에 제주 고산이식 토기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쭉 보면 제주도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제주도, 그 다음에 일본의 인근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고산이식 토기가 있고 이것이 이 토기가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000 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강원도 양양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신석기 문화 하면은 뭐냐면 토기잖아요. 그 토기가 가장 오래된 토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흑룡화, 이게 이제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토기인데 이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게 홍산 문화 지역입니다. 식룡화라고 했는데 흑룡화, 그다음에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고 강원도에 있는 하고 빗살무늬 토기가 같기 때문에 이게 한 지역이다. 한 동일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고 북유럽까지 가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경로가 이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카자흐스탄 가보니까 거기도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요. 이게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햇살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서 보시면요.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런 문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햇살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원래 백이 민족, 광명 민족이기 때문에 이건 빗살이다. 실제 빛으로 이제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때 당시에 뭐 빛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햇살무늬 토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좀다 다르죠? 다 이쪽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문양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햇살이 퍼지는 문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